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김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영자 의원이 국가예산 확보 및 예산과 결산 연계 방안 필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김제시의 국가예산 확보의 미진함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17일 제199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영자 의원은 김제시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 7.3%나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에 김제시가 유일하게 예산이 줄어들었다며 이러한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건식 시장은 신규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정확한 사업 예측 및 점검을 통해 예산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질문자로 나선 이병철 의원과 김경숙 의원은 아동급식 문제 및 농장 악취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항 점검 및 개선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협약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정부가 카부타지 정책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북 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경영자총협회는 삼성과 정부의 새만금 투자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백지화와 관련해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카보타지 정책까지 겹치면서 전북이 동네 북이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투자 MOU를 맺은 삼성 측은 최근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새만금 투자 약속이 백지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투자 백지화는 전북 도민을 우롱한 것이다며 정부와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전북 공무원 노동조합연맹도 16일 전북 도민을 5년간 속인 새만금 투자 MOU의 진실을 밝히라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도민들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사죄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그 삼성 MOU 체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과 정부, 전라북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경영자총협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 정부의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에 이어 정부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카보타지 정책 추진 계획까지 군산항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9년부터 생활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부문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9만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대상을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 시행합니다. 오는 30일까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는 아파트 단지는 올해 7월 1일부터 1년간 사용한 전기량이 기준 사용량보다 8% 이상 절감된 경우 1, 2단계 평가를 통해 단지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협업 및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월 전라북도 전주시에 30학급 규모의 홍산초등학교가 개교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학교는 휑한 기운이 도는데요.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전북 도교육청이 계획했던 입학 예정 인원의 20%에 불과합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초중고교를 신설하면서 예측한 학생 수용 인원이 크게 빗나가 교실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정호영 전북도의원에 제출한 신설 개교학교 학생 수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5개 학교가 개교했는데 이 중 만성초를 제외한 홍산초 등 4개 학교의 인원이 크게 미달됐습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해 2014년 3월에 개교한 온빛중의 수용률은 71.7%, 2015년 3월에 개교한 온빛초와 양현고의 수용률은 각각 64%와 50.4%로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한편 올해 3월에 개교한 홍산초의 경우 설립 시 30학급, 전교생은 827명을 예상했으나 현재 163명만을 수용해 겨우 20%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수요 예측 잘못으로 학교 신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을 뿐더러 빈 교실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담당자들에게 책임 추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특정 분야에만 활용되던 드론이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행정을 펼쳐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업용으로만 활용되었던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이 각종 행정 업무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무인 비행장치 지적제조사 실험사업에 발맞춰 전라북도의 각 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행정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타 부서들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 취합 및 보도자료 제작과 하천정비 입체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지역에선 이미 지난 4월부터 드론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드론 정비 보관 시설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탄소 소재 드론 개발 및 지역 특화 사업에 관련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드론 기술은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은 물론 재난 사전 대비 활동과 재해 예방 사업장 관리 등 편입 토지 조사 등에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행정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해 기존 예산 비용 절감과 더불어 각종 실무 업무의 다각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18일을 시작으로 장마 전선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21일과 22일에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장마로 인한 자연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15일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열고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등 취약시설 및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시 상황 보고는 물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응급 복구 등 초동 대응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장맛비는 먼저 온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도는 최근 15개 시군별 폭염 추진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전라북도 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 봉사자 수가 적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의 문화적 삶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 제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녹음도서는 점자책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편리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장애인을 위해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닌 노안이나 다양한 불편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원들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도서를 제작하기 위한 녹음봉사자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점자책도 제공은 되고 있지만 실제 녹음도서에 비해 읽는 속도도 느리고 점자책을 제작하는 것도 한 권당 거의 4개월 정도가 걸릴 정도로 비용이나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점자도서관협회에서는 녹음도서 제작을 위해 녹음봉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녹음 봉사 인원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점자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독서 생활화와 또 우리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일반 인쇄체 도서를 시각장애인이 활용 가능하도록 녹음 도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께서 녹음 봉사 활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 제작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전북 점자도서관에서 봉사하는 봉사자 인원은 20명 정도로 원활한 작업을 위해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